안녕하세요. 죽이요, 죽이. 죽이들 좋아. 오늘도 매주가 매를버네요. 네, 이 친구들은 얘가 더잘 보이겠다. 짜잔. 보이세요? 맞아요. 바이퍼 개코가 맞고요. 저희가 지금 남아있는 클러치가 10개가 넘죠. 네. 아직도 클러치는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먹이 부침이 다된 아이들이기는 해요. 네. 아직은 먹이를 좀 오래 대줘야 아이들이 먹는 아이들이고요. 다 먹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제 분양을 가도 되는 아이들이란 얘기겠죠. 8마리 정도가 있는데요. 얘 진짜 크다. 날짜 순으로 나눠야 되나? 날짜 순위가 아니고 그냥 원하시는 만큼, 원하시는 아이로 들어가시면 되지. 색깔이 뭐 연한 친구들도 있고 진한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보시고 이쁜 아이들로 데려가시면 될것 같고요. 8마리를 보내려고 해요. 저예요. 넌안 돼요. 네. 네, 8마리 보내드릴 거고요. 사실 그 바이퍼가 국내에서 좀 비싸요, 그죠? 비싸기 그렇죠. 때문에 이 친구들을 많이 분양해가지고 이제 좀더 좋은 가격에 많은 주인을 찾아주는 게제 목표였는데, 다행히도 많이 이제 클러치가 생산이 돼서 굉장히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아이들도 건강한 아이들이 나와서 너무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얘 진짜 특히 크긴 하다. 뭔 소리죠, 이게 매주? 얘 이쁘다. 피에? 아, 손가락이구나. 손가락이야. 뭐, 깜짝이야. 피가 어딨어? 이쁘긴 하다, 그지?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저번에 한두 마리인가? 세 마리인가? 일괄로 가져가신 분 계시지? 두 마리였나? 두 마리 아니에요? 두 마리? 뭔가? 바이퍼가 좀 꾸준히 짝짓기를 붙이지 않아도 저희는 지금 수컷과 분리되는 지한달된것 같은데 알이 계속 꾸준히 나오는 거 보니까 한번 짝짓기로도 애들이 알이 이제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죠? 수차례 수차례 맞는 것 하니까, 같아요. 수차례 하니까 아무래도 계속해서 유정란이 나오는 것 같고요. 네. 매장 오셔서 분양 받아가시면 될것 같아요. 가격 내고 가능하고요. 기본가 15만 원부터 이 친구들 분양하고 있습니다. 내고라 하면 그날그날 기분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 당연하죠. 제 기분에 따라서 약간, 네. 내고가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8마리 외에도 저희가 클러치는 아직 더 많이 남아있고 아직도 암컷들은 알을 낳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친구들이 나올 거예요. 혹시라도 바이퍼 좀 번식에 좀 관심 있으시거나 하신 분들은 아마 이제 어릴 때부터 키워야 영양이나 이런 것도 밸런스가 더잘 맞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시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 매장이 아마 바이퍼가 제일 많기는 할 거예요. 다른 매장보다, 그죠? 그래서 번식이 계속 꾸준히 잘 되고 있는데 좋습니다. 아주 기쁜 현실이고요. 굉장히 또 기무찌하네요. 요렇게 해서 지금 날짜가 써 있잖아요. 애들 다 일주일 넘긴 아이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밥 먹는 아이들이고요. 그다음에 솔직히 말하면 나보다는 매주가 좀더 노력을 많이 했지. 이건 인정해. 에이, 똑같죠, 뭐, 똑같이 했죠. 됐어. 네가 더 많이 인정해. 하여튼 이 친구들 선착순으로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장 오셔가지고 좋은 친구들 데려가시길 바라고요. 바이퍼 지금 딱 날씨 더워질 때 더운 아이들을 더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 그지? 네 그렇죠. 개나 막 이런 아이들을 더 많이 찾으시는 것 같은데 바이퍼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추바 주기는요? 주기도 추바.